네, 오늘은 보험 사용 설명서의 저자 정성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 말씀.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보험에 사람들이 저한테 미쳐 산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보험에 미친 남자 정닥터라고 합니다. 아, 미쳤다라고 한 번,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가 미칠지는 몰랐는데, 네. 사실 많은 설계사들이 많잖아요. 네. 설계사들이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네. 또는 그 어떤 보험 조직이라고 해요. 영업 조직 내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각종 실무적인 내용들을 네.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보험명의 정닥터라는 채널을 통해서 매일 라이브 생방송을 시청을 해요. 매일이요? 네. 와.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많이 할 때는 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네. 라이브를 안 쉬고 네. 그렇게 한 적이 몇 년이 돼요. 야. 그러다 보니까 네. 매일 집에 12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 네. 근데 이 보험 상담이라는 게 사실상 개개인에 맞춰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좀 설명이 항상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보험이 워낙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워낙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좀 무관심한 그런 내용이라서 일을 매일 늦게까지 하는데 끝이 안 납니다. 아, 저 근데 8시간 라이브를 매일 하셨다면은 진짜 미쳤다는 표현이 맞네요. 자, 그거는 왜냐면은 네. 증권 분석을 많이 했어. 사실상 네. 우리가 이제 보험금 찾기라는 이야기를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 내가 무슨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을 내가 왜 가입했고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되게 심각한 거는 증권이 아예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동이체만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도대체 보험을 몇 건을 가입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왜 언제 누구에게 가입했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네. 만약에 보험사고가 난 거예요. 진짜 아프게 되거나 다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경황이 없으니까 병원에 먼저 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서류를 함부로 발급받는다거나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험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네. 청구를 너무 성급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떠나서 네. 그냥 해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오.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 네.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없죠. 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때는 보험회사의 변호사나 의사나 심지어는 경찰이나 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도 있지만 네.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책에 담았고 제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매일 알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8시간 동안 그 이제 일종의 뭐 상담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의 보험을 뭐 어디까지 설명해주고 이런 일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증권을 저에게 보내줘. 아. 제가 가입하고 있는 증권이 이렇게 많은데 네.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좀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라는 이제 내용을 하면 네. 증권을 제가 이제 모니터에 띄워놓고 약관을 붙여놓고 네. 그리고 설명을 해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많다 보면은 여러 집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그쵸. 많이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거의 몇천 명에 달하는 분들을 상담하신 거잖아요. 그 이상이죠. 저희는 네. 보험을 만약에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해도 네. 한마디로 바구니에 보험 특약을 다 담아서 판매하는 거를 소위 종합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에다가 네. 내가 죽어서 나오는 보장 또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나오는 보장 또는 큰 보장, 작은 보장, 상해 질병을 하나의 증권에다가 보통 다 담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질 않는 겁니다. 네. 우리 혹시라도 이제 고객님 어떤 위험이 가장 걱정이세요? 그 위험이 언제까지 걱정이세요? 그리고 뭐 가족 구성이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상해나 또는 뭐 직업, 직무 이런 위험에 따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 방식이 달라져야 됨에도 네. 남녀노소가 똑같은 설계를 하게 되죠. 그쵸? 그럼 똑같은 설계를 반복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래 내가 원했던 설계가 그런 건데 네. 라고 생각하셨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특약을 네. 하나씩만 넣어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네. 특약이 많이 설계되지만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달라진다라는 거를 꼭 설명해 주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 사회자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위험은 뭔지 네.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내일 또는 한 달 후 또는 1년 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취미 활동을 하게 된다거나 네. 아니면 관광을 하게 된다거나 여행을 가게 된다거나 또는 뭐 어느 순간 뭐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네.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위험보다는 위험이 많이 증가할 수 있고 뭐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받죠. 그렇게 되면 또 질병의 위험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살이 막 찌기도 하고 네. 그럼 그런 것들이 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는 대처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은 정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10살의 위험, 20살의 위험, 30살의 위험 또는 나이가 들어서 60세 이후의 위험, 남녀의 위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계가 맞기도 하지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왜냐면 보험회사는 상품을 이렇게 설계해서 판매할 때 네. 다 똑같은 위험률을 가지고 그걸 개별 위험률을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젊은데 네. 젊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쵸. 또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다고 다 질병의 노출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 위험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게 바로 혼합설계입니다. 한 개인이 가진 위험은 이제 뭐 나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을 변하는데 가입한 보험은 그대로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세 만기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100세 만기로 지금 만약에 뭐 20살짜리 자녀에게 해줬는데 20살짜리 자녀는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분명 달라졌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있다가 의학기술이 안 달라지나요? 달라지겠죠. 달라지죠. 네. 화폐 가치가 안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이 달라지죠. 우리가 5년, 10년 전 상품들의 약관을 보면 지금 판매하는 상품의 약관하고 네.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위험들이 막 생기고 네. 보장이 몇 배가 커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품의 구조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려요. 때가 있어서 네. 그 때에 맞게끔 유리한 담보를 소위 저희는 이제 찢는 남자라고 합니다. 찢는 남자? 설계를 막 찢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아주 쉽게 보험료가 보통 한 건을 가입하는데 얼마일까요? 너무 천차만별이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한번 맞춰보세요. 보험료가 얼마다? 보험 한 건에 가입하는데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그렇죠. 그럼 네. 내가 한 건의 보험료를 얼마를 낸다? 저는 한 10만 원 내외 아닐까요? 이렇게 해 몰라요. 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네. 문맹이다 나는 네. 문맹. 네. 이게 제가 책을 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보험은 최저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최저보험료가 상품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야 설계사고 설계를 해야 설계사잖아요. 그렇죠. 설계사가 설계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왜냐면 보험회사가 영업부터 시키거든요. 네. 설계를 시키질 않아. 왜 그러냐면 네. 회사에 이익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설계사가 설계를 잘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 원짜리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만 원짜리 보험에다가 내가 원하는 담보만 넣었어요. 네. 그럼 만 원짜리 보험을 10개 가입하면 10만 원이 되죠. 네. 그러면 만 원짜리 보험에다가 내가 원하는 보장을 100만 원씩 넣었어요. 네. 그러면 10건을 가입하면 얼마입니까? 내가 그 위험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네. 근데 내가 10만 원에 설계를 해도 그 원하는 보장은 100만 원. 그럼 나는 10만 원을 냈지만 그 위험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네. 100만 원을 받겠죠. 근데 만 원짜리를 10개로 쪼개 설계하게 되면 1000만 네. 원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찢어서 가입하는 혼합설계인데 네. 그 혼합설계라는 거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우량 담보라고 하고 네. 회사가 이익이 될 만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담보를 네. 불량 담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험회사는 스콜링이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막 넣게래요. 네. 기본 계약을 해야 되고 선택 의무 특약.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들이 보통은 만 원에 팔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5만 원, 그쵸. 10만 원 그 이상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최저보험료에다가 정말 고객 한테 필요하고 좋은 특약만 골라넣어서 혼합설계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더 한 단계 나가면은 그 담보를 고객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거를 방송에서 계속 알려주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네. 보험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 많잖아요. 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상담하면서 네. 전문가 입장에 느낀 건 뭐였어요? 일단은 보험은 네. 사실은 와닿지가 않죠. 누구라도 내가 와닿지가 않는데 일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 거의 90%가 고객 가입자였어.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고객님들이 네. 보험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하다가 저하고 상담을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유 내가 그냥 설계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억대 연봉 이상 받는 설계사들도 많고요. 네. 그거를 이제 널리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거는 5년을 저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모른다. 안 돼가지고 제가 꿈이 있습니다. 보험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먹고 5교시, 네. 6교시 해가지고 초등고를 다 했잖아요. 의무교육으로. 1교시는 약관교육, 네. 2교시는 설계교육, 3교시는 법률교육. 왜냐면 이게 의학, 법률이 이 보험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알게 되면 엄청 재밌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질문자님이 교통사고 나보신 적 있죠? 네. 교통사고 나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보신 적 있죠? 네. 이거를 내가 아 이게 실비에서도 되는구나 네. 모르시는 분 많아요.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네.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이걸 실비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어떤 입원을 하게 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진단서로 받거든요. 네. 부상 등급을 받아요. 네. 외상이 없어도 나와요. 네. 아무 이상이 없어도. 네. 근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장 중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약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험사가 뭐 10년 전, 20년 전 계속 판매한 게 아니라 네. 몇 개월을 팔다가 딱 스톱하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피부치라는 담보가 있었거든요. 그게 딱 6개월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피해자가 됐는데 나에게 얼마를 주냐면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험료 특약이 몇천 원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평소에 보험을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이거를 아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구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운전을 많이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좀 자주 나는 경험이 있는데 이런 네. 특약이 나오면은 내가 얼른 집어넣어야지. 이게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보험을 배우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내용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비싸게 내든 또는 나의 운전 상황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하든 네.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많이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100이라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5% 10%밖에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많은 구독자 또는 네. 많은 가입자분들에게 보험을 매일 알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서 보험 사용 설명서가 책으로 출판이 된 겁니다.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지금 질문을 몇 번 주고받았지만 네. 이게 굉장히 좀 그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서 보험 상품을 설계해 준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만약에 네. 만약에 제가 이거 몸이 좀 느낌이 안 좋아. 네. 이게 뭔가 좀 암의 기운이 좀 느껴져. 네. 근데 이제 검사 진단을 딱 받으면은 네. 이제 내가 이제 암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보험사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병원은 가지 말고 설계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네. 암보험 가입해야겠다. 네. 이럴 경우에 잘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자, 보통 암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보험사가 수십 년 동안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네. 많은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건 보통 네.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암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래서 네. 그날로 바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 네. 보통 암이라는 거는 내가 자각 증상을 느껴서 암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의사가 환자의 뭐 신체 부위에 어떤 종양의 형태를 조직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양이 발견을 했는데 네. 이게 세포가 좀 비정상적인 세포인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거를 암인지 암이 아닌지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를 제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암이면은 일반 암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암이 아니면은 네. 단순 양성 종양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데 네. 대부분의 이제 여기서 많은 가입자분들이 모르시는 건 뭐냐면 네. 의사가 진단서상에 암이라고 써줬는데도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그래요? 의사는 암이라고 하는데 보험사 아니라고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의사가 볼 때는 암이라고 써줬는데 네. 그걸 임상의사라 그럽니다. 보험에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병리의사의 병리학적 소견을 가지고 암을 진단 확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의사가 암이라고 한 진단서의 암 코드를 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종양의 형태를 보고 병리학적 소견을 받아요. 근데 병리의사가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닌 경우들의 분쟁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의사들끼리 견해가 다른 겁니다. 임상인은 암이라고 했는데 이게 암은 10년 전이가 돼야 암이거든요. 네. 10년 전이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양의 성격은 더 놔뒀으면 네. 암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장 용종을 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장 용종을 뗐는데 결과상 그 종양이 암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 용종일 수도 있는데 의사의 진단서만 보고 내가 암이 아니구나 또는 내가 암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검토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먼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때 진단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진단서를 의사들
환자들이 암인데 암으로 안 써주는 경우가 있고요. 네. 조직검사 결과지상에는 암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이거는 미리 제거를 다 했잖아요. 대장에 용종을 제거를 했잖아요. 의사들이 이거를 암으로 써주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지상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 많은 종양의 분쟁들을 네. 암 사용설명서라 그래가지고 책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 암보험의 가입 시점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을 갔을 때 네. 나는 일단 뭐 직감적으로 암인 거 알겠어. 네. 근데 의사도 모르고 보험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암인 걸 이제 검사를 하면 밝혀지는 상황인데 네. 이 암 가입을 할 때 네. 네. 이런 내용을 설계사와 공유를 하면 안 되죠? 아, 공유를 해도 되는데 내가 네. 그건 병원에 가서 네. 어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뭐 소위 얘기해서 진료 의뢰서 같은 걸 써주거든요. 큰 병원에 네. 가보라고. 네. 이러고 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자각으로 느끼기에 네. 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 아무래도 위암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죠. 그렇게 한 거는 보험금을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계약전 알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법상 고지의무인데 네. 우리가 보통 3개월 이내에 네. 단순 검진이나 단순 감기라도 네. 병원에 가기만 하면 그건 고지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만약에 뭐 내가 동네 의원에서 받았는데 이거 대학병원 가서 한번 진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동네 병원에 갔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라고 의사가 말할 수도 있지만 네. 내 스스로가 좀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갔다면 네.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알려야 됩니다. 알리면은 가입이 되지를 않죠. 아...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만약에 몸으로 느껴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네.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상에 추적관찰이나 추가검사 소견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또 다른 관련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보통은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큰 병원에 가라는 소견을 받으면은 보험을 찾아보게 되고 네, 보험을 더 추가하려고 하죠. 보통 그렇죠. 이미 그때는 늦은 가입을 거죠. 해도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무조건 보장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설사 고지 의무 위반을 해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네. 고지 의무 위반을 한 사유와 실제 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사유가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것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네. 최대 상법상 3년 안에는 강제 해지를 시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험 설계를 하는 것보다 많은 우리 계약자분들이 알릴룸이라는 거를 솔직히 1시간 정도만 제대로 설명을 들어도 네.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한다는 얘기죠. 아.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보험을 가입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하더라도 30일 이상은 처방을 안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네. 또는 내가 그게 뭐 한 달 뒤에 몸이 좋아지든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약을 30일을 받잖아요. 네. 5년 동안 고지 의무가 따라. 아. 5년 동안 나는 그걸 고지를 해야 돼. 그럼 이제 29일까지만 받으면 알리지 않아도 되고? 네. 알리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통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네. 7번 이상의 통원 치료를 하면 네. 나는 지금 아픈 데가 없어요. 네. 병원에 안 간 적이 뭐 몇 년 됐어요. 네. 그래도 5년 안에 통원 치료가 7번이 되면 고지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하루라도 입원을 했어. 네. 하루라도 입원을 하면 하루라도 입원한 사유를 고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제가 아까 찢는 남자라고 왜 했냐면 네. 내가 입원한 사유는 예를 들어서 다 코골이가 심해가지고 내가 이 코골이 비염 검사하려고 수면 무호흡증 검사하려고 내가 입원을 한 거예요. 의사가 이거 하루 검사해야 된다고. 네. 근데 내가 그걸 했지만 그거는 암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없죠. 그러면 그런 거는 설사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네. 암이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불이익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와 관련된 뭐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고지 의무 위반도 알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보장받으려고 하는 특약이랑 5년 이내에 과거 병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를 내가 알고 고지 의무 위반을 현명하게 하면 불이익을 안 당하면서 하는데 보험회사가 그런 걸 다 봐주질 않아요. 네. 그걸 다 고지를 하면 부담보를 잡거나 부담보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할증을 하거나 네. 또는 인수를 거절을 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일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부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진짜 그 종이 한 장 정도가 있어요. 네. 계약전 알릴룸이라고 하는 그 청약서상의 종이 질문표입니다. 이게 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법에서도 이제 판례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란 청약서상 질문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소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에게 다 얘기했거든. 네. 가입할 때 나 다 말했단 말이야 네. 라고 했지만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설계사에게 다 얘기했는데 설계사가 만약에 설계를 할 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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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체크
사이클에서 만약에 가입을 시켰다면은 네. 내가 직접 그거를 내가 왜 그런지 써야 되거든요. 내가 직접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사는 내가 말로 해도 고지 의무에 대한 수령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못 받게 되거나 해지를 당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서에 나와 있는 그 질문표가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네. 3개월 이내 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 네.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5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나 7번 이상의 통원이나 30일 이상의 투약을 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든 위험을 다 종합보험에 담으면 뭐가 걸려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3년 안에 사고가 나서 억울하게 해지당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저희는 찢어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에다가 다 담지 말고 네. 상해는 상해대로 찍고 질병은 질병대로 찍고 그렇게 해야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하고. 왜냐하면 보험료를 산출할 때 보험사가 네. 어떤 특약은 많이 돈을 많이 받고 어떤 네. 특약은 돈을 적게 받거든요. 보험회사가 특약이 많아요. 그럼 네. 그거를 다 비싸게 팔 수는 없어요. 네.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메인 담보가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 담보만큼은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계속 광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A라는 보험사를 가입하면 우리 아빠도 A보험사, 우리 자녀도 A보험사, 온 가족이 다 그 A보험사에다가 동일한 형태로 보험을 가입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혹시라도 자녀를 낳는데 딸인 거예요. 딸이 막 컸어, 이제. 네. 성인이 됐어. 그러면 아무리 뭐 부모님이랑 딸이랑 관계가 좋아도 딸이 부인과에 가는 것을 예를 들어 뭐 성경험이라든가 네네. 부모님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자궁이나 이런 네. 쪽에 뭐 이상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염증이 있다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거나 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힘들죠. 네. 근데 이거를 왜 보험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만약에 잘 설명을 안 해주시거나 하면 올라가지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못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변형이에요. 네. 비정상적인 세포 변형이 있으면 의사가 이걸 수술을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암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까요? 그 내 네. 신체상에 세포의 변형이 일어났는데 네. 의사가 약물 치료 갖고 안 되면 네. 수술을 하자고 하죠. 네. 그럼 수술을 하면 깨끗하게 그 병변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뭐 열치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수술적 방법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당일날 간단하게 끝나요, 사실은. 네. 5분, 10분 안에 끝나요. 근데 네. 그게 그 수술의 내용을 딱 봤더니 이게 암이 될 수도 있는 단계였던 거예요. 임상학적은 나를 진료해준 의사가 판단 내리는 건데 아무것도 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병리학적 수면으로 보면 암이 될 거, 암이 될 수 있었네, 네. 이렇게 봐요. 그쵸. 근데 보험에서는 병리학적 수면을 가지고 암을 진단 학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병리 의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병리 의사가 병리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의사가 그거를 임상학적으로 자기가 느낄 때는 별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암에 대한 진단 코드를 써주질 않아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은 네. 진단 코드가 뭔지 모르시죠? 그냥 질병 코드 아닌가? 그렇죠. 네. 질병 코드를 네. 영문이랑 숫자로 이렇게 계속 네. 어떻게 보면 통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의 질병 분류 코드와 지금의 질병 분류 코드는 같다 다르다? 같지 않을까요? 다르다.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별명하고 커서 부르는 별명이 이건 네. 좀 아닐 수 있잖아요. 네네. 의학기술이 달라지면서 많은 암 학회라든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암의 성질을 통계를 계속 발표를 하죠. 네. 암 종류는 막 수백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10년 전에 암의 그 종양의 성격을 통계에 낸 거와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의 통계는 다르기 때문에 질병분류 코드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분류 코드가 바뀌었다는 거를 임상의사들이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질병 분류 코드로 보험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의사가 그걸 몰라갖고 질병 분류 코드를 잘못 써주게 되면은 네. 내가 암으로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납입이 면제돼요. 납입이 면제돼요. 보험료 납입을 안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럼? 네. 와, 네. 납입에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암이 진단되면 납입을 더 이상 하질 않아요. 네. 그렇지만 암이 진단됐다고 우리가 다 죽나요? 죽진 않죠. 죽을 수도 있지만 암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암의 병기를 나누기 때문에 암이 당일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연기암이에요. 암의 숫자가 있어요. 연기암은 네. 다른 장기나 조직에 침륜이 되지 않은 연기암이고 이게
10년 정도에 따라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네. 물론 말기암이 되면은 너무 늦게 병원을 간 거라 평상시에 뭐 검진이나 이런 걸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보통 비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때는 몇십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종양의 성격상 급성으로 너무 빨리 암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종양들도 그런 거를 다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네. 신체 부위마다 다 종양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보험을 왜 부모님들이 알고 이거를 왜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부인과 진료를 하게 돼요.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말 알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뭐 큰 보험금 수술비를 받게 되거나 암으로 보험금을 받게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못 받게 되거나 또는 그거를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해가지고 부담보가 잡히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비싼 보험을 가입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평소에 잘 현명하게 방법을 찾는 이유는 네. 평소에 알릴르무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특약에 대한 어떤 보험금 지급까지도 아는 겁니다. 저희 지금 가입자분들이나 제가 많은 고객님들을 저희 소통방 같은 걸 해요. 카톡방을 초대를 한 거예요. 네. 거의 1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네, 네. 보험 쪽으로는 1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카톡방은 제가 유일해요. 보통은 다 영업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 본인들의 네. 광고 목적의 그쵸. 설계사들만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일반 고객님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거나 달라진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이거를 한 1년쯤 알려줘야 눈이 이렇게 딱 떠지고 볼 줄 알아요.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좀 약간 기초부터 좀 가면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보호상이 있고 배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배상은 만약에 보험에서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또는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만약에 내가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불이 났다고 생각을 네. 할게요. 그럼 불이 나가지고 만약에 옆 사무실이나 다른 위층이나 뭐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손해를 보겠죠. 모두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화재에 대한 그런 어떤 건물에 대한 보상이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상을 보험료로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네.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20억을 보장해 줍니다. 네. 얼마일 것 같아요? 보험료가. 내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난 20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네. 그리고 사람은 인당 무한으로 보장을 해줘요. 네. 사망시 1억씩. 오, 네. 1억씩. 네. 만약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걸 네. 뭐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네. 네. 뭐 불이 나면은 한 건물에 20억을 보장을 해줘요. 네. 내가 내는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20만 원? 조금 낮춰봐요. 15만 원? 많이 낮춰봐요. 5만 원? 더 낮춰봐요. 더요? 만 원? 한 1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너무나 무관심했던 게 뭐냐면 보장을 받는 그 담보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보장을 받는 건지를 첫째 모르고요. 그 보장의 보험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네. 설계라는 거예요. 설계. 설계서에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보통 100원 정도면 되는 건데요. 또는 우리가 뭐 건물에 대한, 내 건물에 대한 보장은 한 1000원 정도면 돼요. 한 1000원에 한 1억씩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보장보험료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잘못된 인식,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식, 저 환급돼요? 네, 그렇죠. 내가 낸 거. 돌려줘요? 네, 네. 이거 가장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예요. 왜냐면 보험은 네. 순수한 소모성으로 가입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한 100살 돼서 돌려받을게요. 네. 또는 10년 뒤에 돌려받을게요. 이거는 내가 돈을 안 내고 돌려주는 게 아니고 네. 더 많은 돈을 내가지고 내가 낸 돈에서 돌려주는 건데 모든 네. 보험은 사업비를 떼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내게 되면 10만 원이 다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네. 2만 원, 3만 원은 보험사가 가져가요. 그 돈을 가지고 보험사는 여러 경비를 써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10만 원을 냈지만 실제 내 적립금에 쌓이는 돈은 6만 원, 7만 원을 가지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10만 원을 내지 말고 만 원에 가입하지 그랬어요. 네. 그러면 난 안 돌려받고 만 원만 냈잖아요. 네. 그러면 만 원에 2, 3천원을 떼는 게 낫지 10만원에 2, 3만원씩 매년 매달 매년 떼는 건 안 맞죠. 분류받는 게 오히려 더 손해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낸 거고요. 차라리 그 기간 동안 내가 순수하게 아낀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그 아낀 돈으로 다른 투자를 했으면 원금의 수익성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변인데요. 보험에는 저축이 없는 거예요. 보험에는 절세는 있어요. 엄청난 절세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들은 많아요. 네. 그렇지만 네. 보험에는 단기간의 저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험에서 저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네. 일평생을 거쳐서 상품을 정말 아주 길게 가져갈 저축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10년, 5년 이런 주기에는 거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이제 이해가 만약에 안 가신다라고 하면 네. 보험은 그냥 무조건 소멸성이야. 나는 그냥 하나도 안 돌려받고 위험에 필요한 돈만 낼 거야.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죠. 이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100%예요? 네. 야, 완전 거꾸로 알고 있네요, 사람들이. 이걸. 사람들이 단기 환급형이나 네.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면 네. 10년 전, 30년 전 상품들은요. 네. 아예 상품의 구조가 만기 환급형이었어요. 자, 20년 전, 30년 전 보험들을 우리가 증권을 꺼내보면요. 네. 피보험자라고 하는 보험 대상자를 네. 일일이 따져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여성시대에. 그러면 모든 여자들은 다 여성시대 가입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그게 맞다 안 맞다의 설계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계약 하나에 모든 담보가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네. 특약의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은 특약을 다 모든 여자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시켜가지고 설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내가 암진단비를 1,0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디가 제일 싸냐. 이거를 많이 여러 방법으로 찾게 되거든요. 네. 예전에는 여성시대다 그러면 보험료가 다 똑같았어요. 그때는 다 구조가 만기 환급형으로 돼 있던 거죠. 지금은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만기 때 돌려받는 상품을 해야 되는데 네. 보험료를 거의 5배에서 뭐 많게는 그 이상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화재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5,000원을 넘기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장보험료에서 5,000원을 절대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기는 경우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그건 뭐냐면은 네. 설계사가 그거를 고객을 위해서 설계를 해준 게 아니라 보통은 매니저들이 다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공장 찍어내는 뭐 공산품처럼 화재보험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상해담보를 막 넣어요.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낸다던가 네, 네, 네. 아니면 뭐 수술비를 낸다던가 네. 해가지고 보험료를 이렇게 좀 몇만 원씩 나오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환급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적립보험료를 넣습니다. 자, 환급형은 네. 순수하게 내가 위험만 대비하려고 할 때는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0세 만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도 굉장히 좀 깨야 돼요. 비갱신형이라면은 네. 사람들은 다 설계가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잘못된. 그럼 그것도 갱신형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자, 이런 거죠. 네. 자, 미리 내가 네. 정해져 있는 보험료를 비갱신형을 했으니까 네. 돈을 땡겨낸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 아, 이미 반영돼서 땡겨서 비싸게 책정돼 있다. 그러니까 비갱신형이란 얘기는 네. 평균값을 낸 정해진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근데 내 나이에 맞는 자연보험료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죽으면 만약에 1억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줘요. 네.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평균식으로 비갱신으로 땡겨내니까 10만 원, 20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 나이에 사망보험금이 1억은 5천 원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30살 다 모여라. 네. 대한민국에 있는 30살 한 10만 명 모여라. 네. 해가지고 사망 통계를 다 내잖아요. 네. 그럼 10만 명이 2천 원씩 다 내도 네. 그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죽는 분에게 1억을 줘도 2,000원씩 내서 모인 돈이 더 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기를 길게 해서 평균값을 미리 땡겨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미리 내가 비싸게 10만원, 15만원 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갱신형의 설계가 나쁘다라고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 납입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0년을 다 내질 못해요. 중도에 끝낸다? 예, 거의 80-90%는 중간에 다 자이든 타이든 갈아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진짜 무릎을 쳐야 되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네.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잖아요. 네.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위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100세 만기로 합니다. 그러면 신생아가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신생아가 보통 위험이 감소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전혀 위험이 이제 뭐 한 100분의 1로 떨어진 거 네. 언제라고 생각해요? 100일 지나서 보통 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네. 지나면 네. 위험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예를 들어 아이가 딱 출산을 하고 네, 나서 네. 보통 한 돌, 두 돌까지는 네. 대화도 안 되고 아이가 면역력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률이 높아요. 네, 선천질환을 네.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은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이제 워낙 의학기술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애기가 잔병치레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커나가면 건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3년짜리 보험만 들면 됐지 왜 100세 만기를 들어서 왜 20만 원씩 낸 거냐는 거예요. 3년짜리 보험만 냈으면 보험료를 100배 아꼈죠. 근데 보험사가 3년짜리 보험으로는 판매하진 않죠. 그죠? 무조건 네. 만기를 길게 해야 좋은 거다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심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을 찢어. 그래서 제가 찢는 남자라고 합니다. 위험을 왜 찢냐? 네. 태아 때 필요한 위험만 딱 해서 20년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필요한 위험은 100세 만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위험을 찢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0세 만기로 설계한 거는 저렴하게 설계를 하면서 해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그건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되고 20년 만기로 설계한 거는 한 돌 두 돌 지나서 해지해도 돼요. 그리고 20년 만기로 설계하면은 혹시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20년 만기 때 계약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아이가 아파서 보험 가입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네. 20년 뒤에 연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20년 만기로 3-4만 원에 팔기에는 설계사가 너무 소득이 없는 거죠.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 보험을 이제 가입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설계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 몇 년 전이에요 이것도 네. 기본 한 3-4만 원짜리 이제 뭐 종합적으로 하는 보험이 하나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우려되는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네. 가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작가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네. 이것 좀 위험한 상태 질병만 콕콕 집어가지고 가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하려면 네. 기본적인 뼈대는 이해를 하고 나서 이게 정보라는 게 네. 설계사와 계약자가 말이 좀 통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설계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죠. 저 네. 친구가 좀 믿을만하고 제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네. 느껴지고 하면 다 믿게 되잖아요. 네. 뭐 알아서 좋은 걸 해줬겠지. 네. 그게 애초부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뼈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네. 보통 보험에서는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 네. 장애, 네. 진단, 네. 수술, 입원, 간병, 그 다음에 배상 뭐 요 정도 요 굴레에서 안 벗어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도 앞에 주어가 있어요. 네. 주어가 뭐냐에 따라 보험료가 10배, 20배 차이 나요. 사망을 내가 길게 종신보험처럼 대비할 것이냐 네. 아니면 내가 사망을 10년만 정해놓고 할 것이냐 또는 20년만 정해놓고 할 것이냐 그리고 사망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사고로 사망하는 것도 있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도 그쵸. 있고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는 것도 있고 혹시 내가 이런 거 우울증이 심해서 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네. 계속 약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막 투신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심신상실이라고 해요. 심실상실이라고 해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는 재해나 상해로 봅니다. 그러면은 사망의 보장이 일반 사망으로 보장을 받는 거하고 상해 사망으로 보장을 받는 거하고는 적게는 한 10배, 많게는 한 20배 이렇게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사회자님도 기준에 대한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위험을 먼저 설계할 것이냐를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게 필요 없다면 안 넣어도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운전을 이제 막 시작했고 네. 경차를 타고 다니며 네. 고속도로를 매일 1시간씩은 주행을 하는 환경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사망은 필요 없겠지만 교통상해 사망은 필요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교통상해 사망에 대한 저는 이런 거예요. 1억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가 얼마냐?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내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에게 보장이 되게끔 네. 개인 보험에서 1억 원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가 얼마냐에 대한 소비자들이 정보가 없어요. 저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요. 한 5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해요? 이거를 네. 사망의 범위가 교통이라고 제한을 뒀잖아요. 네. 사망의 범위를 병사든 자살이든 넓게 해석하면은 네. 그게 한 5,000원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교통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은 네. 한 500원, 1,000원밖에 안 하는 거니까 네. 500원, 1,000원을 아낄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환경이 네.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해도 야간 운전을 하고 경차를 타고 다니고 그쵸. 고속주행을 하면 다른 차량이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설계사가 그냥 짜주는 게 아니라 설명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 고객님은 경차를 타시는군요. 그리고 매일매일 출퇴근을 한두 시간씩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특약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교통상해 사망이라는 특약을 5억을 넣어도 5천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5억이 들어가는 상품으로 제가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5억 원에 5천원이 되는 상품이 모든 회사가 있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런 상품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비나 이런 것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 수술비도 내가 이제 뭐 3-4만 원에 설계를 했든 10만 원에 설계를 했든 그게 가장 나에게 원하는 필요한 보장으로 설계가 안 됐어요. 그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고 네. 목적과 기준을 정해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네. 아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만기를 길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기를 길게 했다가 바꾸면은 그만큼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계를 복층으로 한다고 표현을 해요. 만기를 안 달라지는 거는 길게 하는 것이고 이게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는 좀 만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만기. 납입만 하는 기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납입만 하는 기간만 대부분 다 봐요. 나는 옛날에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납입이 끝났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납입이 끝났다고 보험이 끝난 게 아니라 보장의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보험은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몰라가지고 보장이 많이 남아있는 보험인데 청구를 못해요. 그렇죠. 모르면 못하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를 교육받거나 정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구나 네, 네. 하고 있지만은 네. 너무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우리 사이저님이 네. 야 이건 나도 몰랐던 내용인데 라고 하면 이게 너무 더 기초적인 것부터 가야 됩니다. 아, 그쵸, 그쵸. 지금 이게 네. 너무 전문적 내용을 다 담고 있어. 네 맞아요. 조직검사 결과지라든가 네, 너무 전문적이에요. 휴유장애 평가라든가 네. 실손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Q&A로 다 담아놨거든요. 맞아요. 쉽게. 그다음에 QR코드를 넣어놔가지고 QR코드를 딱 찍어 그러면 유튜브가 딱 재생이 돼요. 아니 왜 몇 시간씩 상담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근데 이게 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네. 아 내가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증권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해요. 이거를 눈으로 보이게끔 딱딱딱 네. 찍어주니까 네. 근데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보험 얘기를 하면 30분을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되게 지겨운 거예요. 그쵸. 못 듣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설계사는 다 비슷한 말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편견이 있는 거죠. 기본적인 교육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절대 이 영상으로는 편집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좀 기본적으로 좀 네. 단계적으로 이게 좀 가서 시리즈가 돼야지 네. 아마 소비자분들이 볼 때 좀 아 뭐 이렇게 좀 개운하지 않은. 아니 여기는 동기부여만 해주면 됩니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 여기만 여기까지 해주면 돼요. 뭐. 자 조직검사 결과지는 무조건 검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질병분류 코드를 진단서에 잘 받으셔야지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세포의 이형성이라는 거는 갑상선도 있을 수 있고 유방, 자궁, 난소, 대장, 위 모든 장기마다 세포가 변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뭐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혹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혹의 위치나 모양이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수술을 하자고 하거든요. 수술해서 이제 그 세포를 떼어내거나 병변을 도려내죠. 그리고 나서 조직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거를 내가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이상이 없네요 라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실비로 청구할 수도 있고 내가 왜냐면은 단순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건강검진을 하면 실비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건강검진을 하다가 만약에 이상이 나와서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건 실비에서 돼요. 그 비용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서 수술한 걸 내면서 수술비를 청구해야 돼요. 근데 수술비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에 많이 숨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양의 성격을 받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해서 전문가에게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견해가 네. 의사들이 다 다른 판단을 해요. 의사를 또 잘 만나야겠네. 보험금 잘 타려면. 맞아. 질병분류 코드를 대학병원 의사들은요 네. 안 바꿔줍니다. 그리고 자 보험회사는 힘이 많은 데잖아요. 보험회사가 뭐 수십 개의 대학병원에다가 자문을 요청해서 돈을 줘요. 일명 용돈을 주는 거죠. 의사들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진료한 의사는 못 믿겠어. 어?
너를 수술하고 너를 진료하는 데서는 못 믿어. 네네. 우리 이걸 가지고 자문을 받자. 대학병원과 자문을 받자. 네네. 라고 해가지고 서명을 받게 해요. 네네. 물론 이런 설명도 잘 안 해줘요. 네네. 그냥 조사 나오면은 보험금을 네네. 줄 것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서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의료자문 동의는 다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네네. 그럼 그걸 가지고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의사에게 네네. 서류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이미 정해놓은 답을 이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써가지고 딱 통보를 하면 보험금 못 받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 처음 들어 진짜 이런 얘기를 진짜.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얘기가 안 하지 이런 거? 참 신기하다 이게 참. 아무래도 네, 네. 보험회사는 영리를 취급하는 집단인데요. 우리 설계사가 의외로 많아요. 한 50만 명 넘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는요. 네. 뭐 소위 얘기해가지고 한 집 걸로 한 집이면 다 설계사가 있다라는 농담도 하는데요. 네. 설계사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해서 수당을 받는 직업의 특성이다 보니까 감정적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교육을 받잖아요. 네. 보상 실무적인 그런 약관이나 판례에 대한 교육은 보험사가 시키지는 않아서 설계사 개인이 그걸 독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분야라서 네. 설계사가 보통 몇 년 정도의 보장성을 해보지 않으면 들어보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질 않는 거죠. 네. 좀 질문을 좀 더 쉽게 가겠습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네. 그냥 이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된다. 네. 이런 보험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네. 우리가 보장 자산이라는 거를 저는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그 보장이라는 거를 자산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네. 이 보험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요.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해도 보험을 가입을 못해요. 그런 특약이 있어요. 네네. 그 몇 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넘어가면 네. 상품이 없어.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휴유장애를 30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저희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럭셔리 보장 플랜이라 그래서 네. 휴유장애를 만약에 가입 금액을 30억을 만들어주면 네. 자녀 입장에서는 내 모든 신체와 정신적 어떤 그런 훼손을 네. 30억의 보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건 30억이 있어도 세금도 내야 되고 이걸 네. 유동성을 갖기는 참 어렵잖아요. 보험은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장애가 남은 겁니다. 네. 그러면 장애가 만약에 10%가 남았어요. 그러면 10%가 남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네. 일상생활이 다 가능해요. 그러면 30억을 가입해놓고 10%의 장애가 나오면 얼마예요? 3억. 맞습니다. 네. 3억의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네. 3억의 보험금이 나가면 네. 자산이죠? 가입하고 계신 그 모든 보험의 보장을 다 더해도요. 3억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평균적인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그래요. 진짜 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좋아하는 거를 막 수집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난 갖고 있잖아요. 네. 난 이런 걸 이만큼 갖고 있다. 보장 자산의 개념으로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담보만 골라넣고 또 골라넣고 또 5년, 10년 후에 골라넣고 이런 식으로 골라넣으면 굉장히 보험을 위험을 뛰어넘는 알고 청구한다고 얘기해요.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그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의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네.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떤 보험금 지급 규정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담보를 미리 기본 베이스에 깔아놓고 보장 자산을 만드신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화재보험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의 보험료를 물어봤잖아요. 네, 네, 네. 뭐 아까 뭐 건물은 1억에 1,000원이고 네. 뭐 배상 책임은 뭐 20억에 1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휴유장애 1억 원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야, 이것도 근데 확 낮을 것 같아요, 느낌이. 1,000원? 그거보단 좀 비싼데 아, 네. 휴유장애 1억 원에 대한 보험료는 한 2-3천 원 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휴유장애랑 항상 짝꿍처럼 설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짝꿍이에요. 네. 무조건 같이 가요. 네. 그게 뭐냐면 상해 사망입니다. 자, 상해 사망은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되는 거고 네. 상해 휴유장애는 사고로 인해서 이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거예요. 생존에 있을 때 보장받는 게 휴유장애인데 휴유장애는 모든 신체 부위를 다 보장합니다. 네. 이걸 13개 신체 부위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30억을 준비를 했다면 네. 눈에 대해서 30억이에요. 눈에 만약에 장애가 남아가지고 실명을 했어. 네. 그럼 실명은 50% 장애를 평가해가지고 보장해주거든요. 네. 15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눈이 사고로 인해서 실명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돼요. 또는 그렇죠. 뇌신경이 잘못되게 되면은 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찬성 선수. 네. 그 유명한 프로 네. 격투기 선수잖아요. 그분은 이제 하도 이 운동 중에 이 좀 네. 다쳐가지고
얼굴뼈 여기가 이제 골절이 돼서 안화골절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일단 되게 약해요. 네. 자, 복시가 된 거예요. 복시가. 네.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네. 물체가 두 개로 보이면 일상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네. 이를 장애라 그래요. 그러면 10% 장애면은 만약에 30억을 넣어놨으면은 10%니까 3억. 3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라는 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체 부위마다 다 따로 계산해서 따로 줘요. 아... 눈은 오른쪽 왼쪽이 다 좌우가 따로 있잖아요. 네. 눈의 장애, 귀의 장애, 코의 장애, 말하는 장애, 씹는 장애, 또는 치아가 결손되는 장애. 네. 우리가 임플란트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네. 다 장애예요. 주변에 치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임플란트를 5개 이상 하신 분들 있죠. 후유장애예요. 네. 만약에 내가 5개 이상 치아가 없으면 얼마나 사실 그분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해주는 건 없지만 네. 개인 보험에서는 그거를 장애 평가 항목에 해놨어요. 신체가 훼손됐잖아요. 네. 영구체가 발치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척추의 장애.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다리가 저리거나 수술을 했는데도 막 서 있기가 불편하거나 방사통이 남았다 그래요. 디스크가 심하면 장애예요. 근데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거 나가지고 쾅 했는데 나는 너무 아파 죽겠는데 네. 합의금은 얼마 못 받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휴유장애를 만약에 30억, 뭐 20억 네. 또는 뭐 10억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합의금을 산출할 때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금을 받는 거 외로 개인 보험에서도 되게 많이 받게 되고요. 네. 합의금을 받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얼마큼 다쳤기 때문에 내가 치료비 주고 위자료 주고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관에서 정한 합의고요. 네. 무슨 소리야? 나는 노동소득의 감소가 있었어 그쵸. 라고 해가지고 법에서 정한 합의를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배상인데요. 배상에서는 보상액이 몇십 배가 커지기도 해요. 거기서 따지는 게 장애입니다. 장애는 네. 신체 부위를 다 해요. 손가락도 네. 다 장애고요. 발가락도 다 장애고요. 팔 관절마다 다 장애를 평가해요. 척추, 체간골, 뭐 흉부부, 장기, 난소, 생식기, 위, 대장 이런 거 있죠. 다 장애고요. 치매가 와도 장애고요. 또 내가 신경계 장애가 남으면 일상생활 기본 동작 5가지라 그래가지고요. 엄청나게 이제 힘든 상황이 돼요. 왜냐면 보행을 혼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군가 보행을 도와줘야 되고 밥을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네. 옷을 누군가 입혀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씻겨줘야 되고 네. 누군가 내 배변 처리를 도와줘야 되고 이게 일상생활 기본 동작 5개거든요. 네. 자 만약에 나는 보험에 무관심했지만 내가 어떤 사고가 당해가지고 5가지 기본 동작을 내가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 아니에요? 치명적이죠. 그럼. 그러면 그걸 휴유장애라는 담보를 넣어놨다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휴유장애라는 담보가 비싸냐? 그게 아니라 1억 원에 보통 2, 3천원인데 그럼 10억 원에 2, 3만원을 비갱신용으로 미리 사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나는 비갱신용으로 2, 3만원 미리 납입하고 네. 100세까지 10억 원을 대비하면 네. 그 10억 원이라는 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신체 부위를 다 따로 매겨가지고 10억씩이에요. 괜찮다고. 근데 이거를 네. 왜 모든 사람들이 모르느냐? 설계사가 전혀 그 담보를 모르고 보험 상품을 팔아요. 자, 보험 상품이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네. 종류가 많으면 일반 사람들이 느꼈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일반적인 거. 나 암보험. 나 상해보험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누구나 단순하게 보험을 접근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말 많은 특약들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네. 광고하지 않는 네. 그런 특약들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네. 나중에 나이가 30세가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못 넣어요. 10억도 못 넣어요. 나이가 15세가 되기 전에 30억, 50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15세가 되기 전에 만들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이런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학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너는 위암 조심해라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근데 위암 미리 사주잖아요. 미리. 네, 네, 네. 종합보험 안에다가 위암 2천만 원, 3천만 원 미리 넣어주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너네 있잖아 심장이 다 막힐 거야. 네, 네. 허혈성 심장질환 좀 조심해라. 이제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네. 너는 뇌졸증 조심해야 돼. 뇌졸증. 뇌졸증 있다가 오면 큰일 나. 네. 라고 애기한테 얘기를 해주나요? 근데 이미 보험 설계는 어떻게 한 거예요? 100세 만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리 담보를 미리 설계해서 아이에게 피보험자로 다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하다가 다친 거예요. 골절이 된 거예요. 또는 깁스가 된 거예요. 또는 그게 다쳐가지고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쉽지 않은 데가 많이 끊어져요. 축구하다가 런닝하다가 농구하다가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다 보면 네. 무릎의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져요.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지면 그거는 무릎 관절에 동요가 나서 장애가 거의 남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자녀가 남하고 활동적이면 사내와 관련된 담보를 미리 설계를 많이 넣어줘야지 네. 아이가 5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보장들을 기계식으로 미리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마치 소비자들은 애한테 이거 뭐 허혈성 넣어줬죠, 일반암 넣어줬죠, 네. 뭐 예를 들면 입원일당 넣어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과 가입 목적을 잡아주는 게 이 책에 있는 초적인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을 알자. 이런 거죠.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던 분이 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1,000,000원에 팔았어요. 딱 왔어. 네. 조선시대에 온 거야. 이 사람 네. 아메리카노 처음 본 거야. 네. 자 이게 얼마요? 네. 이거는 한 1,000,000원입니다. 네. 어이 싸군 하고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쵸, 그쵸.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보가 비대칭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이런 거예요. 다른 분야는 선생님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고마움을 표시하지만 보험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겠다라는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요. 좀 많이 귀찮아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500만 원 피해를 보면 은행 아마 막 화염병 던지고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뭐 다 나와요. 네. 이렇게. 네. 자 보험으로는 500만 원 손해를 봐도 무덤덤합니다. 원래 그런 거겠지라고 그냥 해지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으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증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증권을 무조건 지금 다 보험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다가 일일이 전화를 해야 돼요. 혹시 내가 몰라서 청구 안 한 거 있는지 지급 내역서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병원 간 내역들 다 확인해가지고 청구 안 한 거부터 담보 보면서 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험 상품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보통 보험사가 비갱신형 보험을 과거 30년 뭐 이상 많이 팔았죠. 지금은 가입하고 1년, 2년 동안 사고가 없잖아요. 네. 그럼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자동은 안 해주나? 그건 이제 내가 자동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돼요. 나 1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2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또는 나 1년, 2년 동안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네. 이러면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기능으로 상품이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변형된 거예요. 보험 상품.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급격히 되다 보니까 예정이율이 많이 최근에 올랐어요. 예정이율이 오르다 보니까 보험료는 많이 떨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해지 환급금을 납입기간 안에 주질 않아요. 무해지가 나오면서 보험료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물어보지 않고 막 넣어놨던 보험들은 다시 점검을 꼭 받아보실 이유가 있고요. 네. 거기서 기준과 목적을 정해서 그 기준과 목적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 담보는 골라서 상품을 사야 돼요. 설계한다는 게 상품을 산다고 표현을 하면 네. 내가 이런 담보가 필요하니까 이런 담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해달라고 해야 돼. 종합보험 하지 말고. 그겁니다. 아, 그럼 그 30억 그 배상해준다는 그거는 네. 15세 미만으로 지금은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 15세까지는 31억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손해보험만 10개 회사로 찢어 넣었을 때 네. 가능해요. 그 얼마를 내요, 보험? 근데 상해 효유장에만 딱 하나만 들어가진 않고 네네. 거기다가 고객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것들만 골라넣어요. 만약에 골절이 되면 130만 원씩을 줘요. 네네. 근데 그 골절이 그냥 뼈가 골절되는 거는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 내가 너무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또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거나 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막 먹었어. 허겁지겁 맛있으니까. 근데 네네. 잘못 씹은 겁니다. 네네. 그럼 잘못 씹으면은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긴 하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 다음날 이제 치과에 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씹었는데 혹시 이상이 있나요? 하고 아 했는데 마침 치아가 살짝 깨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치아가 뼈로 보기 때문에 치아도 골절로 봐. 그러면은 치과에 가면 치아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게 워낙 흔하고 청구가 워낙 알면 많이 하니까 보통 치아 파절 골절을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10개 상품에다가 찢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과 갈 때마다 우리가 뭐 몇 년에 한번 가잖아요. 네. 그러면 딱딱한 거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청구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응급실을 자주 가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네. 근데 응급실을 보통 가면 보통의 종합보험은 3만원, 5만원 이렇게 보장을 해주니까 서류 발급 비용을 떼면 별로 그렇게 맞아요. 실익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응급실을 10개 상품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다 넣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40만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응급실에 갔더니 실비에서 나와. 네. 근데 어차피 내가 정해놓은 정액담보라 그래요. 담보는 실손담보와 정액담보 이렇게 두 가지로 밖에 안 나뉘는 거예요. 정액담보는 다 뭐냐면 내 재산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응급실에 가면 40만 원 나와. 응급실에 가면 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원래 내가 내가 원래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는 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도덕적으로 뭐라고 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내가 응급실에 갈 때 40만 원씩 준다면 네. 좀 위안이 되면서 응급실에 가지 않겠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혼합설계의 이유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험을 타면은 보험료 또 올라가지 않나요?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미리 확정된 비갱신형의 상품으로 다 담보를 미리 가입해 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아, 그럼 15세가 만약에 말씀하신 그 31억 정도에 네. 가입을 해도 얼마씩 내요 매달?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면 네. 만드는데 거기에는 네. 모든 특약이 다 들어가요. 제일 좋은 것만 네. 골라갖고 암도 네. 들어가고 네. 내심장도 네. 들어가고 입원일당도 체증해서 해줘요. 네. 체증한다는 얘기는 네. 5년 만에 10%씩 계속 올려가지고 네. 보통 우리가 입원일당을 보통 2만원, 3만원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지금은 상품이 좋아서 7만원 야. 기본 베이스가 7만원 근데 그 7만원도 아이가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나중에 어른이 될 때는 15만원, 16만원, 18만원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계속 체증이 돼가지고 네. 킥하는 것처럼 저희는 매일 상품을 연구하고 네. 설계를 연구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보험에 미쳤다. 예, 네, 진짜 네. 아 느껴져요 그게 진짜. 그 실손보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실손보험은 일단 저도 가입이 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딱히 뭐 알아들 게 있을까요? 자, 실손보험은 네. 많은 분들이 나의 관점만으로 실손보험을 평가를 해요. 매우 틀립니다. 그래서 네. 무슨 관점을 보셔야 되냐면 보험회사의 관점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자신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팔아서도 안 되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거냐면 2009년 7월 이전에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 그거는 너무나 보험회사가 너무나 잘못 만든 거예요. 근데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원망을 또 많이 듣는 게 1세대 실손. 자, 실손이 지금 4세대까지 실손이 변천이 왔는데 네. 1세대 실손은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담금이 없는 실손이에요. 내가 병원에 가면 급여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이나 내 돈 하나도 안 내고 100% 다 돌려받는 게 1세대 실손이거든요. 그러면 상품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실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거나 걱정을 하냐면 너무 보험료가 비쌉니다. 아... 갱신되는 폭이 너무나 많이 갱신되다 보니까 나는 아프지 않아서 실비를 잘 써먹지 않는데 네. 보험료가 2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나의 관점에서 당연히 보험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보험회사 관점에서는요. 실손 1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바꾸길 원하는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자주 가서 한마디로 실비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1세대 실손만큼 좋은 보험 상품은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난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많은 비급여 항목을 보험사가 단합을 했습니다. 정부가 비호를 해주죠. 네. 뭐냐면 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까지는 줬어요, 잘. 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엄청 줬어요, 보험금. 백내장. 이런 거 막 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네. 한쪽 눈에. 네. 그럼 양쪽 하면은 막 2천만 원 이렇게도 나와요, 수비가. 네. 근데 그거는 소비자가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의료 관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백내장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시켜줘요. 그리고 뭐 밥도 사주고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병원비를 부풀리는 거죠. 아. 사실 300만 원에 할 수 있는 단가를 1000만 원까지 올린 거죠. 병원에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많이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공의 이익에서는 보험회사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네. 백내장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도 백내장을 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실손의 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전가되잖아요. 네. 국가도 그거를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관의 면책을 가지고 보험금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약관에는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가 분명히 써 있어요. 네. 그거대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왜 약관에 준다고 해놓고 안 주냐.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은 판례나 실무가 필요의 적정성을 봐요. 필요성을 보는 거예요. 네네. 한마디로 내가 어떤 질환이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상선에 만약에 혹이 있어도 수술비를 안 줍니다. 원래 몇 년 전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줬어요. 네. 수술비를 줬어요. 네. 지금 못 받아요. 크기가 뭐 작거나 뭐 조직 검사를 두 번 이상 하지 않았거나 네. 뭔가 치료의 필요성이 근거가 맞지 않으면 안 주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그 초점을 가지고 얼마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수술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소비자가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세극동 현미경 검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실비를 청구하기 전에 야 이거는 내가 검사 결과상 보니까 이건 주는 규정이네 네. 이건 주지 않는 규정이네까지 소비자가 알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근데 그걸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못 받게 돼요.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달라진다가 무슨 말이냐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2, 3년 전에는 당연히 줬던 게 지금은 당연히 안 주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는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보험을 가입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누구는 보험금을 받았고 누구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세대 실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장을 일단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왜 좋냐, 그리고 이게 나에게 필요하냐. 이게 만약에 좋은데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좋은데 나에게 필요한 것까지 예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실손을 바꿨다가 1년 뒤에 뭐 아파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그렇게 내용이라 이거를 분명히 소비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맞는 답변을 못 드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실손 그 보험 자체는 누구나 다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인 만약에 보험에서 공보험에서 해결을 안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 서비스가 잘 되는 국가이긴 하지만 실손 자체만 볼 때는 보험료가 비싸진 않아요. 네, 네. 아까도 제가 단가를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종합보험에다가 실손을 넣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가 원치 않아도 비싸게 가입했지만 필요 없는 보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실비만 딱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30세 남성이나 여성 기준에서는 만 원도 안 합니다. 이제 40세가 돼도 한 만 원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 만 원으로 내가 병원비를 돌려받는 개념에서는 필요하다. 이거는 뭐 설계사들이라면은 예외 없이 다 동일한 어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실손을 내가 가입을 만 원에 가입을 했든 나이가 많아가지고 3, 4만 원에 가입을 했든 보장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알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거를 판매한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 정도는 잘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그 설계사가 그것도 못 알려주는 설계사라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을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저 사람이 관리를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분은 저희 집도 그랬고 보통 어머님들이 가족들이 보면 다 가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성 고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피보험자가 여성이다. 어떤 걸 좀 가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모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바라볼 때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위험이 증가한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절대 여성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생식기가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호르몬 쪽, 뭐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많은 6, 70대의 위험과 나이가 젊은 2, 30대의 위험에서 누가 치명적이냐를 보면 2, 30대가 훨씬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자궁암이 걸리거나 자궁에 세포 이상이 있거나 난소, 배란에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난소를 다 적출하게 되거나 자궁을 다 적출하게 되거나 유방을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나 여성성의 치명상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야 사실상 이제 폐경도 되고 사실 난소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생식기 쪽의 위험이나 수술, 암 이런 거는 젊은 분들이 오히려 위험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거를 보험 설계에서 나에게 젊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거를 집중해서 설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20살이나 60세나 똑같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의 보장이 다 똑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들이 주로 20, 30대에 또 출산 전후, 임신 전후에 있을 수 있는 아주 확률적으로 높은 부인과 쪽의 수술비를 상품 A에다가 수술비를 넣고 상품 B에다가 수술비를 또 넣고 상품 C에다가 수술비를 또 넣으면 아까 제가 골절을 막 찢어내는 것처럼 수술비를 작은 금액으로 찢어넣어가지고 그 나이대 집중해서 보장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암도 굉장히 여성암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유사암이라고 그래요. 유사암을 여성분들이 젊을 때는 더 많이 넣어줄 필요가 있는데 실제 설계에서도 젊은 분들이 보험료가 됩니다. 그건 통계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인병이나 또는 뭐 3대 질병에 대한 위험률은 당연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여성들도 위험이 증가하겠지만 그거는 뭐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암 또는 기타 말기 질환에 대한 어떤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가 많으면 증가하겠지만 그런 담보들은 설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젊은 여성 폐경 이전에 그때는 여성에 필요한 생식기 관련된 보장들만 따로 설계를 해서 아까 태아보험처럼 여성들도 찢어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분명히 소비자가 이해를 하고 나서 설계를 봐야 돼요.
설계를 보면 보장 대비 보험료가 다 다르고 보장이 크고 범위가 다르고 보험료가 달라. 그러면서 이거를 보험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면요. 한 시간 이내에 먹어야 되는 이런 제약을 걸기도 하잖아요.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다 보험을 얼마 이상 못 들게 누적을 잡아요. 그러니까 한 보험사당. 그렇죠. 내가 가입을 하고자 해가지고 그 담보를 내가 원없이 많이 넣을 수가 없고요. 수술비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상은 못 넣게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20만 원, 30만 원 회사마다 다르겠죠. 우리는 2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설계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 누적을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누적을 안 보는 데는 그 비슷한 유형의 상품을 가입하고 또 가입하면 보장이 커지죠. 그 혼합 설계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하면 내가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의 기준과 선택이 무척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보험은 뭐 100세 만기로 해야 된다.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해야 된다. 보험은 뭐 보험금을 잘 주는 큰 회사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어떤 인식들이 그게 아니라 약관을 알아야 된다. 실제 보상 실무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가 더 중요한 거고 실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은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서 다 만들어낸 겁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많은 분들이 보험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하는 그런 특성의 어떤 지출은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그걸 생존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을 지키는 위험의 대비가 첫째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그 위험을 이왕 내가 보험을 가입할 거라면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지금 가입해야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자산의 성격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은 달라지고 또 피보험자가 또 달라지고 소득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보험을 계속 추가를 해서 보장 자산을 만드는 내용으로 설계를 하시기 바라고요. 설계를 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급 규정이라는 게 계속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분류 체계가 바뀌어 왔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런 위험이 뭐 의사들이든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다 맞는 얘기라고 했지만 5년, 10년 지나면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최소한 소비자도 이제 보험을 정보를 얻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런 부분이 옛날 거는 좋았고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또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좀 얻는 그런 설계사를 담당으로 두셔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좀 제대로 진짜 보험은 생물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보험명의 정닥터라는 채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만큼은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꿈이 아까도 보험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험 쪽으로는 제가 대하 장편 소설처럼 사용설명서를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험 사용설명서가 지금 1권이 나왔지만 이것만 보면 이거를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또 이것만 보면 보험으로 피해볼 일은 정말 사실 거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어서 보험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험 사용 설명서의 저자 정성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